안녕하세요. FT 기업 지원실 홍재성 관사입니다.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 활용 가이드 30. 다섯 번째 주제는 FTA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U나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 FTA 원산지 증명서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수입하는 것을 해외 직구라고 표현합니다. 각 FTA 협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정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EU, 미국은 우리나라와 각각 한 EU FTA,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 EU FTA와 한미 FTA 또한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EU FTA의 경우 4인 간의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폰으로 반입된 비상업적 물품은 미화 1,000불 이하로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는 4인, 즉 개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면제 규정이 적용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 특별한 적용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 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소액 물품 협정 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후 FTA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를 하는 데 있어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협정별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A 활용 가이드 30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